반갑습니다. 정은태입니다. 자, 6월 모의고사 총평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화작부터 하나씩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 6평 정말 화작 무난하게, 아주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거든요. 아마 9평도 이와 비슷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것은 수능이잖아, 수능. 자, 수능날 화작이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이냐, 쌤한테 물어본다면, 앞뒤는 알수 없지만, 작년 수능을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수능날은 이번 6평보다 훨씬 더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 높냐? 결국 이 선택 체계로 가면서 이제 엄매냐 화작이냐 여기 표점상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작년 수능에서도 화작이 6월보다 훨씬 더 어렵게 출제가 되었어. 즉그 얘기는 이번 6평도 이렇게 좀 무난하게 나왔고 9평도 무난하게 나왔지만 수능날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번 6평, 9평 보고 아, 이 6평, 9평까지 보고 나서 내가 화작은 이 정도 시간대, 이 정도 시간대 풀면 되겠구나라고 자기만의 이제 시간이 좀 이제 생겨날 텐데 이거를 좀 여유 있게 잡아줘. 수능날은 조금만 어려워져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화작 파트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보다 수능날은 좀더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수능날은 좀더 어렵게 출제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공부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자, 화작은 이렇게 나왔고, 엄매. 어떻게 나왔냐? 엄매도 무난하게 나왔는데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법 지금 난이도가 딱 수능 난이도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난이도 어렵지 않았거든요. 가끔 어려웠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뒤에 이제 그 문법 해설 강의 들어보면 알겠지만 어렵지 않았어. 너가 좀 이제 공부가 좀 부족했던 것이고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고 지금 난이도 정도 수능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에 이 문법에서 이제 킬러 문제가 이제 있었던 시절은 선택으로 나눠지기 전에 그 전에 이제 그 전체가 다 같이 문법 보니까 그때는 킬러 문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딱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이제 출제해서 화작과 균형을 좀 맞추고 있거든. 지금 정도가 수능에서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은 그 정도 난이도고 매체 이번 6평 매체가 정보량이 평소보다 좀더 많았어. 좀더 많았는데 이거는 9평까지 가봐야지 알수 있어요. 좀더 많았는데 이번 6평에 이제 매체 6평에 국한된 문제 스타일일 수 있으니까 정보량이 좀 많아진 걸 보고 매체가 좀 정보량이 앞으로 더 많아지 질려나 이런 식으로 섣불리 예측은 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매체는 빨리 풀어야 되는데 은근히 시험장에서 빨리빨리 못 푸는 그런 이제 순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얘는 계속 문제풀이 훈련을 좀 계속 해주셔야 돼. 기출만 푸는 것이 아니라 기출 이후의 문제도 계속 풀면서 여러분이 이제 시간을 줄이는 훈련은 계속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 매체에도 무난하게 나왔는데, 비문학. 문학. 공통 파트가 이번에 만만치 않게 출제가 됐거든요. 자, 일단 비문학에서 우리가 좀 신경 쓸게 뭐냐면, 일단 EBS. EBS 연계. 얘가 어떻게 연계가 되었는지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왜 신경을 써야 되냐? 기존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존. 즉 작년 수능 전까지 기존의 EBS는 그냥 소재 연계야. 소재 연계로 EBS의 반도체 종류가 나왔으면 수능날 반도체의 뭐 역사가 나오는 식으로 어쨌든 반도체 얘기니까 연계 이런 식으로 소재만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비연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예 다른 글이야. 아예 다른 글. 근데 작년에 만만치 않았어. 작년에 수능. 작년 수능 EBS 어떻게 연계했냐? 너네 작년 수능 EBS 너네 공부했지? 응. EBS 공부를 전제로 출제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EBS에서 너네가 이런 내용을 공부했잖아. 공부했으니까 이거 알지? 이렇게 출제했거든. EBS 있는 내용을 너네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봐. 이런 식으로 출제했고, EBS를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정말 많은 이 수험생들. 기존에 이렇게 비연계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정말 많이 작년 수능 이 경제 지문에서 많이 흔들렸거든. 요게 올해도 이제 이어지나? 요거는 이제 봐야 되는데, 올해 결국 뚜껑을 열어봤더니, EBS 연계를 비문학에서 어떻게 했나 봤더니, 작년 수능처럼 자리나게 하지 않고, 어떻게 기존과 동일하게 연계를 했습니다. 기준과 동일하게. 뒤에 보면 이제 생물 지문도 있는데, 거기 있는 내용, 비슷한 단어들은 이제 들어가 있어. 하지만 아예 다른 지문이거든. 그래서, 일단은 작년 수능처럼 좀 잔인하게 출제하지 않았고, 이렇게 출제했다. 다만 요거는
구평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수능날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올해만큼은 일단 EBS를 비문학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학습을 진행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는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연계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제 나왔다. 거의 뭐 비연계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자, 그 다음에 독서론의 변화가 생겼는데, 독서론. 맨 앞에 이제 그 1번부터 3번까지 그 문제 있잖아. 그죠? 이 짤막한 이 독서론 문제가 기존에는 거의 몸풀기 정도 문제였어요. 몸풀기. 가볍게 풀고 우리 이제 비문학 들어가자. 이런 식이었는데, 얘가 좀 바뀌었어. 몸풀기. 몸풀기 영어에서 아주 그 쉬운, 아주 쉬운 그냥 비문학. 아주 쉬운 비문학으로 난이도가 좀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냐면, 기존 독서론에서는 이제 독서의 효용, 독서의 가치, 이런 것들로 이제 글이 구성되었는데, 그렇게 글이 구성되면 사실 소재에 한계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이런 식의 독서론 한번 나왔다가 2년도 안 돼서 이제 사라졌거든. 근데 이번에 독서론의 변화가 어떻게 되었냐면, 내용상으로도 변화가 있어. 단순히 독서의 가치, 효용,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독서 방법론적인 측면으로 내용이 구성되고, 독서 방법에 대한 논문들은 상당히 많아요. 즉, 소재 고갈에 걱정이 없다는 소리야. 그 얘기는, 이 독서론, 한 1, 2년 정도만 있고 사라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올해 6평을 봤을 때는 이 체제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 그건 뭐냐? 여러분은 뭐 체제가 어떻게 되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은 딱요 정도. 아, 예전에는 좀 아주 쉬웠는데, 지금은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좀 신경 쓴거 신경 쓰면서 지문을 읽어야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요 1번 문제, 시험장에서 1번 선지 요거를 첫 번째 문단을 좀 대충 읽고 넘어갔으면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문제 풀이 시작하는데 답이 안 보여. 5번까지 갔는데 안 보여. 그 순간 미치기 시작하거든요. 그죠? 시험장에서는 이 사소한 변수들이 모여서 엄청난 이제 그 결과를 가져오는데, 요 1번에 1번 선지를 잘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일단 비문학 있는 것처럼, 그래서 첫 번째 문단, 필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개념을 어떻게 나눠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이제 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죠?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독서론, 만만치 않으니까, 좀 쉬운 비문학 질문이나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좀 읽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비문학이 올해 어땠냐면, 고난도 선지 구성의 특징이거든요. 선지 구성의 고난도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문을 읽으면 대충 이런 얘기구나 알겠어. 그리고 문제 풀러 들어가는데, 아,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지문은 대충 이런 내용 파악하고 하는데 문제가 안 풀려. 그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가 예전이랑 좀 사뭇 좀 달라. 예전에는 지문이 이렇게 있어. 지문에 있고, 지문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거의 그대로 선지로 들어가 있어. 거의 그대로 선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기 있었지. 저기 있었지 하고 문제 풀었단 말이야. 특히 교육청 문제가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 요원 A, 요두 번째 문단 정도,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 정도, 여기 A 정보가 있고 B 정보가 있어. 근데 선지를 이렇게 구성한 것이죠. A를 통해, B로 막 이런 식으로 선지가 구성되거든. 그러면 부분만 보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정보와 여기 있는 정보를 같이 통합해서 선지를 판단해야 되거든. 이런 선지 구성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 그렇죠? 그냥 지문에 있는 말이 그대로 쓰여 있지 않고, 지문에 있는 말도 바뀌어 있고, 두 군데를 한 번에 보고 통합적인 사고를 해야 되니까 빡센 거죠. 그렇죠? 이런 선지 구성이 그럼 기존에는 없었냐? 아니야, 기존에도 있었어. 다만 기존에는 이런 선지 구성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 이번 6평을 보니까 상당히 이런 선지 구성을 많이 썼다는 거. 그리고 지문에 있는 말을 A 그대로 써주지 않고 A를 A 다시라고 써주니까, 여러분의 지문을 좀 빠르게 좀 대충 읽고 가면, 아, 문제 풀때좀 많이 이제 힘들었을 거야. 답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이런 선지 구성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선지 구성한 이유는 역시 공통 파트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겠죠. 그죠? 그리고 공통 파트의 난이도는 올라가야 돼, 지금. 이 언매랑 화자기랑 나눠진 이 상황에서는. 따라서 이 선지 구성은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비문학의 출제 올해 6평이고, 칠판 정론하고 이 문학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문학 출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상 난이도로 출제를 했는데 만만치 않았어요. 고전 소설부터 만만치 않았거든요. 지문에 인물이 그냥 개같이 많이 나오는 거야. 인물들 다 처리하면서 가야 되는데, 다행히 연계 지문이어서 그나마 좀잘 처리되었고,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고전 소설에서. 다만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문항이
31번 문항, 그 다음에 34번 문항인데, 31번 문항. 이 개념을 좀 집요하게 물어본 거야. 어떤 개념이냐면, 3인칭 시점. 3인칭 시점이 두 가지잖아. 하나는 뭐니? 관찰자. 전지적.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은 일단 개념이 좀 없는 친구들이야. 좀 개념을 좀 공부해줘야 돼. 여러분이 만나는 3인칭 시점은 거의 90%, 아니 99%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싹 다 전지적 시점이거든. 3인칭 관찰자 시점은 내신에서만 거의 등장해요.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글을 쓰면 대화, 행동 이런 것만 묘사해야 되고 인물의 심리나 상황을 하나도 얘기해주면 안 되거든. 글 쓰기도 어렵고 읽기도 어려운 이론상에만 있는 시점이야. 3인칭 시점은 전지적 시점이 두 개로 나눠지잖아. 하나는 일반적인 시점, 또 하나는 제한적인 시점인데 이 부분을 좀 집요하게 평가원이 물어본 것이죠. 제한적 시점. 이 제한적 시점에서 쉽게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보거든. 쉽게 물어보면 이게 일반적이냐 제한적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예전에 많이 나왔던 패턴이죠. 아니면 제한적 시점을 일반적 시점으로 좀 바꿔봐라 이런 패턴의 문제도 있었는데 여기서 아주 깊게 물어보면 결국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3인칭 서술자가 주목하고 있는 인물을 우리 특정 인물이라고 하잖아. 특정 인물. 특정 인물이고 특정 인물의 눈에 들어오는 다른 어떤 인물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시선이 두 개가 있거든. 뭐가 있냐면 특정 인물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시선. 그 다음에 특정 인물의 시선이 있거든. 요 둘의 구분을 물어보는 게 이 심화된 문제인데 이걸 물어봤어. 평가원이. 그렇죠? 이것도 집요하게 물어본 거야. 그래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31번 문제에서 틀렸거든요. 정확히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이따가 이 문항 집중적으로 이제 해설할 거니까 이따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 요 개념이 좀 필요했다는 거. 그래서 요 개념이 있어야 풀 수 있는데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냥 선지 내용으로 그냥 느낌으로 가는 거야.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2번 선지에 보면 됐던 분위기를 환기하면서 해서 아 이게 됐던 분위기인가? 아 됐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개념이랑 전혀 상관없이 선지에 있는 이 단어를 가지고 느낌으로 풀어버리니까 틀려버리죠. 그죠? 이런 개념을 좀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가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문제인데 얘도 이따가 해설을 좀 하도록 할게요. 집중적으로. 34번 문제, 이쪽으로 좀 와볼게. 좀 지우고 가자. 예전에는 특히 이제 문학 중에 시문학에서, 시문학. 소설도 뭐 그렇지만 시문학에서 특히 이런 특징이 좀 두드러지는데, 선지가 있어. 1번, 2번, 3번, 4번, 5번. 고르다 보면 1번은 확실히 아니야. 근데 2번 선지가 좀 애매해. 좀 애매하니까 왠지 얘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여. 3번 선지는 확실하게 아니야. 4번 선지를 보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돼. 선지 말이. 내가 이해를 못했으니까 왠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여. 둘 중에 뭔지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5번을 보니까 내가 답이야. 뭐해? 내가 답인데 딱 답이 손두고 있거든. 그러면 얘네 가서 뭐 고민해? 얘가 답인데 그렇군 너구나 하고 바로 잡아갈 수 있었어. 예전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왔거든요. 다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예전 문제는 정답 선지가 기존이라고 할게요. 정답 선지를 이렇게 구성했어. 거의 대립적인 요소를 넣어서 정답 선지를 구성했거든요. 긍정적인 시야를 가지고 부정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이제 상승인데 하강으로 얘기하던가 이런 식으로 대립적인 요소를 넣어가지고 정답을 구성하니까 정답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되더라도 정답 고르고 그냥 쓱 넘어가면 됐어. 자, 그런데 이게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이 패턴이 좀 달라졌거든요. 답이라고 정답이라고 딱 손대고 있는 애가 사라졌어. 손 안 대고 있어. 정답 선지에서 대립적인 사고가 예전에는 나왔었는데 지금은 확실한 상세한 일치. 정확한 일치에서 정답 선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정답이 뻔히 보였는데 이제 정답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하나 과연 그런지를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바로 34번 문제였어. 그리고 이거는 이번 6평에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어. 그리고 재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최근 기출로 오면 올수록 정답에서 상세한 일치, 정확한 일치, 정확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정답을 꼭 고를 때 대충 감으로 이제 고르는 것에서 벗어나서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종합순위를 골라야겠죠, 그죠? 이런 것이 이번 6평의 특징이었어. 이건 최근 트렌드죠, 그죠? 자, 이번 6평에서 문학에서 이렇게 나왔고, 그럼 이제 이후가 중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자, 일단 시험이 끝나면 그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아, 그래. 내가 이제 문제풀이 경험이 좀 부족해서 이제 시험 못 봤구나. 그럼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봐야지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모의고사를 많이 푼다고 너가 실력이 올라가진 않아. 이 모의고사는 시간 관리하는 훈련이거든요. 따라서 모의고사 풀이는 그냥 월 1, 2회 월 1, 2회 정도면 충분해. 얘는 언제 하는 거냐면 파이널 때, 그렇죠? 파이널 때 집중하는 거야. 파이널 때 모의고사는 집중적으로 하고 이번 시험 못 봤다고 그래 모의고사를 매일 쳐보자. 아니야. 시간 버리는 거니까 얘는 파이널 때 집중하고 지금은 본인의 약점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셔야 돼요. EBS 공부해줘야죠. 이렇게 연계가 되니까. 고전소설을 EBS를 연계해 공부를 하고 갔으면 훨씬 더 쉽게 지문을 읽었을걸. 이 EBS 문학 확실하게 연계가 되니까 당연히 공부 지금부터 해줘야죠. 파이널 때 EBS를 집중적으로 하긴 하지만 그때 한 번에 하려면 너무나 양이 많거든.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공부를 해주셔야 돼. 그리고 비문학. 올해 6평은 기존처럼 거의 비연계처럼 이제 나왔지만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올해만큼은 EBS 비문학도 공부를 하긴 해야 돼. 다만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파이널 때 해주셔야 돼. 지금 여러분이 EBS 비문학 열심히 풀어도 어차피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 이번 6평은 그나마 여러분이 풀었던 기간이 예, 푼 기간과 그 다음에 이제 6평의 기간이 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잘 기억이 나는 건데 11월이잖아 수능, 그렇죠? 그래서 비문학, EBS 비문학은 파이널 때 좀 집중적으로 한번 지문을 분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출 분석. 예전이랑 지금이랑 문제가 조금 달라진 건 맞아. 하지만 동일한 게 있거든요. 뭐가 동일하냐면 출제 요소가 동일해. 우리가 기출을 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출제 요소. 평가는 지문이 달라지고 작품이 달라져도 물어보는 요소를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거든. 이걸 쉽게 물어보냐 어렵게 물어보냐 선지에서 대놓고 물어보냐 아니면 선지를 좀 꼬아서 물어보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 출제 요소는 동일하기 때문에 기출 분석 꾸준히 계속 여러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거야. 파이널로 가기 전에 본인의 약점을 확실하게 좀 제거해 주셔야 돼. 아까 얘기했듯이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은 개념 강의 들어야지. 개념. 아니면 선생님 저는 개념은 있는데 문제풀이가 잘 안 돼요. 그럼 문제풀이 훈련을 좀 해주셔야지. 아니면 문제풀이 강의를 듣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약점을 좀 확실하게 제거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로 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열심히 이 강의 준비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그 약점 제거하는 강의를 5월 달에 개강을 해야 되는데 암만 봐도 올해도 이제 그 수능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몰라. 그래서 6평을 보고 나서 트렌드를 확인하고 이것을 강의에 넣어서 제작하려고 아직 오픈 안 했거든요. 곧 오픈돼요. 약점 제거, 여러분 약점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강의에 교재 담아서 여러분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중요한 문제 몇 문제 만나보면서 추가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